네, 안녕하세요. 범포트 조정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보안 이슈들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책을 좀 많이 읽고, 예,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룰 것은 이제 매그니버 랜섬웨어라고 하는, 배포 사례인데, 요 배포 사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악성 코드가 어떤 식으로 배포되고 있는지, 예,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링크로 주는 요거는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번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그니버 랜섬웨어 같은 경우가 이제 가짜 소프트웨어로 가정을 해서 사용자 대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뭐 채택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하기 만들어서 그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악성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랜섬웨어가 배포되는, 이게 랜섬웨어로 감염을 시키는 거죠.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약한 2,500달러 정도 수준이랍니다. 이게 기업 대상으로 많이 하는 사례이며, 예전에 개인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 2,500달러까지 요구하면 잘안 주죠, 개인들은요. 그래서 보통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어떤 가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뭐 가장을 해가지고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요 정도, 예, 이렇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득을 취하는 돈들이 엄청납니다. 사실 그 통계적으로도 저도 이렇게 찾아보는데, 사실 그 통계들이 다 달라요. 어떤 곳에서는 야뭐 우리나라 아니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뭐한 2조 3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통계 같은 경우에는 뭐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수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전자일 것 같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것만 따지더라도요. 그만큼 이제 랜섬웨어가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 이제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사실이요.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저도 한 접했을 때가 한 8년, 9년? 거의 한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권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랜섬웨어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개인 사용자 대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기업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빅게임 헌팅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어지냐, 요 아래 이제 플로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악성 코드 사례들을 분석을 할때 이런 플로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플로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을 할 때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사례들을 많이 보시라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침해 대응할 때이 악성 코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해 사고 분석가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또 악성 코드 분석을 또할수 있는 능력들을 할수 있는 분들을 이제 뽑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악성 코드 사이트에서 집 폴더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웹사이트에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메일을 보통 많이 이용하죠. 메일 첨부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약한 2017년도, 2017년도 그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메일을 통해가지고 이 zip 파일로 묶어가지고 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2017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이군요. 제가 사업을 한게 2017년도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2015년도 정도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이게 지파일로 이제 묶었냐? 그때는 메일 그 차단, 스팸 차단 솔루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스팸 차단 솔루션에서는 이런 EX 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차단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차단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한 50만 개 정도의 어떤 스팸이 온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통과되는 것들은 뭐한 10개 정도 내외로 굉장히 잘 차단을 되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나 지메일 같은 경우에도 스팸 차단 솔루션도 이게 스팸 차단 메일함을 보면은 많이 차단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정상적인 메일도 이제 스팸 차단으로 오탐을 해가지고 오는 사례들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광고 메일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악의적인 메일 같은 경우가 스팸 차단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제 조금 정제된 걸로 보인다. 물론 그냥 광고, 단순한 광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필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성 코드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집필로 한 것들도 요즘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우회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윈도우즈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 디펜더 쪽에서도 이런 집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호까지 걸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차다 거기 메일함에 오면서 이 암호가 이제 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2.js 파일이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2.js 파일들을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브라우저, 이게 크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로 열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JS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이런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런 것들이 열리면은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내용에서도 이제 난독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난독화가 되어 있는 이유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 그 배포하는 사이트들을 빨리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난독화들이 있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난독화는 아니에요. 이 펑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배열들을 가지고 여기에 맞게 이야기 그 뭐냐 난독화를 하면서 이제 배열들을 집어넣는데 특정한 패턴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배열에다가. 그래서 제일 나중에 아마 저도 이제 이 스크립트를 원본 파일을 보지 못했겠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얘를 정리를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난독화 같은 건 제일 밑단에, 제일 아래쪽에 그런 것들을 힌트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도 이제 이것들을 악성 코드를 해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요거는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플로우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얘가 이제 악성 코드. 여기 보시면은 닷넷 기반의 어떤 악성 코드 형태의 EX 파일 형태나 DLL 파일들이 내려와서 메모리 정보 안에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모리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쉘 코드, 우리가 악성 코드 형태를 악의적인 행위들을 하는 그런 쉘 코드들이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에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쉘 코드가 다른 프로세스 안에서 동작을 한다. 말 그대로 이런 악의적인 그런 코드들이 메모리 정보, 다른 프로세스 메모리 정보에 상주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파일들, 이 파일이 이런 VB 스크립트, 우리가 VB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입니다. MS 쪽에서 이제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가 웹브라우저 형태에서 예전 자바스크립트처럼 많이 사용했었어요.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거의 뭐 장악을 했죠. 독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인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요 VB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 파일들 있잖아요. 뭐 엑셀이나 아니면 워드 파일이나 이런 자동화 분석하는, 자동화 문서를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VBS,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 요거 배우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매크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VB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VB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에서 W 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게 돼요. 요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악의적인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고, 그래서 그것들이 또 프로세스에서 실행이 되면서 또 다른 어떤 악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VB 스크립트를 어떤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 우회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US 바이패스라고 있습니다. US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User Access Control 바이패스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권한들을 우회를 할때 이런 형태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도 특정한 프로세스, 윈도우즈 프로세스의 그런 우회 권한들을 우회를 해서 권한들을 우회를 해서 실행을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동작을 시켜야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제가 플로우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래 코드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난독화가 이제 복화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다 복화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도 난독화 되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다 난독화 되어 있지 않냐는데, 이거는 그냥 변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A, B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C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만 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물론 이제 다 분석을 뭐 하나씩 추적하면서 하시면은 더 좋긴 좋은데 사실 이제 원본 코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난독화를 복화를 시키면은 더블 스크립트 쉘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들이 이제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에 있으면은 아 얘는 어떤 특정한 얘 DLL 파일 형태 같거나 EX 파일들을 실행시키는 구조이다.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구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ctiveX Object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특정한 사이트에서 어떤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것을 이제 실행시키기 위한 그런 오브젝트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NET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모리 정보에 실질적으로 쉘 코드를 어떤 특정 프로세스에 이제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게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에서 위쪽이 이제 메모리에서 어떤 특정 프로세스들을 동작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프로세스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CMD, 기본적인 윈도우즈 그 아래, 그 다음에 이런 그 파트 헬퍼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도 이렇게, 그 윈도우즈 R 눌러가지고 이렇게 제가 미리 실행했는데, 실행으로 해주시면은 얘가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 이렇게 실행을 해봤더니 선택적 기능, 앱에 대해서 저 선택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의 프로세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얘가 US bypass 우회를 하게 된 거죠. 우회를 해가지고 어떤 권한들을 얻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권한들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을 감염시키고 이제 특정한 폴더나 아니면은 특정한 파일들을 제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관리자, 최소한의 이제 관리자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권한들을 이제 우회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들, 이게 랜섬웨어가 동작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동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US 바이패스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샘플들을 구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프로세스들의 트리거든요. 어느 누가 어떤 것을 실행을 했는가. 그 다음에 얘가 WScript라고 하는 것들을 실행을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분석할 때 WScript라고 하는 것들이 실행된다. 거의 뭐90% 이상은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하게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 정상적인 프로그램들이 WScript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WScript를 사용하는 이유는 VBS 파일, 요거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들이고, 이쪽에 뒤쪽에 보시면은 얘가 특정한 사용자의 퍼블릭 공간에다가 파일들을 저장을 시켜놓고 이렇게 했죠. 이걸 VBS라고 하면은 좀 탐지되기 쉽기 때문에 얘도 TX라고 하는 확장자로 합니다. 요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안에 VBScript 형태이면은 얘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VBS 파일들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한 단계씩 이제 암호화가 되는 거죠. 그 암호화를 시키기 전에 이 VBS는 어떤 역할들을 하냐. 또 섀도우 복사 파일들을 또 삭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이나 그런 복구 기능들을 비활성화를 한다. 랜섬이 악성 코드의 형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복원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업이나 복구 파일들을 실행할 수 있으면은 그 전으로 이제 복구를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활성화 시키고 난 뒤에 이제 암호화를 시켜버린 거죠. 굉장히 악의적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독하다. 이 새끼들 되게 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암호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하면은 이제 특정한 텍스트 파일들이 바탕화면이나 그런 데에다 깔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딱 열리면서 이러한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어 브라우저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떤 형태들이나 그런 것들, 계좌 입금할 그런 번호다. 예,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토어 브라우저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악성 코드가 걸리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죠.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많이 물어보죠. 이게 뭔 말이냐? 예, 이렇게 여기 접속을 뭐 그런 브라우저 했더니 접속이 안 된다. 예,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인명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다크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토어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만이 접근할 수 있는 주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랜섬웨어 형태들을 한번 이렇게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현재 기억할 것은, 아, 이런 형태들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들이 대부분 감염이 되고 있다. 이런 형태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사실이요. 물론 이제 이쪽이 웹사이트를 통해서냐, 아니면 메일 첨부를 통해서냐, 아니면은 특정 취약점들을 또 이용을 해서 중간에 들어가냐, 이런 것들이지, 이쪽에서는 많은 것들, 랜섬웨어 형태들이 바로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